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남에 그 보호소 다녀왔잖아요. 국민청원 20만 건 올라와가지고 그 보호소에 제가 다녀왔는데 큰 단체나 큰 그 보호단체에서 방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이나 물질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개를 좀 이렇게 보호 중인 개를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줄여주는 방안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서 지금 벌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과태료. 그 과태료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생수를 봉사자분들이 사오시거든요. 근데 사료가 넉넉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수를 가지고 일일이 물을 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 생수를 가지고 물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물이 낭비가 돼요. 먹는 물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낭비도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이 물이 얼어가지고 물을 주거나 청소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주려고 제가 그러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소공을 뚫는 데는 한 200에서 300 정도 한다 그러고요. 근데 소공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거는 뭐 한 7,800 한다 그러고 중간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근데 소공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한 200에서 300 정도 든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하수는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합니다.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15도가 유지가 됩니다. 15도. 그래서 겨울에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김이 나요. 15도인데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영하 3도 4도만 되어도 물에서 김이 올라와요. 15도니까 따뜻하죠. 여름에는 그 12도, 15도가 굉장히 찹니다. 물이 굉장히 차요. 우리 에어컨 보통 22도 23도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근데 15도니까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하수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이게 한남의 지하수 개발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는 아직 돈이 10원도 입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원도 입금이 안 된 통장이고 여기는 한남의 지하수 개발비라는 이제 부기명으로 이걸 이제 통장을 만든 겁니다. 그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냐 하면 그런 계획은 지금 특별히 없어요. 비영리 단체이면서 진짜로 비영리로 운영이 되면서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또 후원이 들어오면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 지금 다른 곳까지 이렇게 뭐 돕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곳이 있으면 그러면은 뭐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호소라는 게 사실 그래요. 금전적인 지원만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되면 사실은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보호소라는 건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시 예산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사설 보호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설 보호소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좋으냐? 그 사설 보호소에 숫자를 줄여주는 겁니다. 유기견 숫자를. 유기견 숫자를 줄여주면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그 봉사자들의 도움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체 수가 줄으니까 시간이 많이 생겨요. 개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가 두 명이서 같이 본다고 하면 한 명이 잠깐 보고 있을 때 다른 한 명이 뭐 집에 갔다 온다든지 뭐 제사에 다녀온다든지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온다든지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참석도 할 수 있거든요. 농장이나 보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참석을 잘 못합니다. 농장을 24시간 1년 365일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기견 강아지들하고 이제 성견들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얼마큼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 돈 드는 건 아니에요. 농장이나 보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산골짜기. 그리고 평생 개를 돌본다고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시고 집을 못 보시고 급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병 아니면 병원에도 잘 못 가시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 있잖아요. 뭐 사설 보호소가 됐건 아니면 농장이 되었건. 근데 지 자식을 남한테 못 보내, 맡기잖아요. 아픈 개도 있을 것이고 출산한 개도 있을 것이고 젖돌이를 해줘야 되는 개도 있을 것이고 출산 임박한 개도 있을 것이고 그 일정은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일정도 조절하고 또 저희가 개를 정말 잘 키운 애들이 많으니까 저도 포함해서요. 개도 잘 키우고 뭐 용접도 잘하고 농장에 있는 시설도 다 관리할 줄 알고 다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뭐 개털도 다 밀 줄 알고요. 그리고 아픈 개도 치료를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새끼도 잘 받고 뭐 다 잘하니까 그 믿고 맡길 수가 있을 거예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못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또 사람을 더 필요하면 더 주변에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후배들을 영입해가지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을 보내드리는. 지금 또 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일단 한 200에서 300 정도 모이면은 지하수를 놔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몸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장은 여기에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제가 뭐 활동비로 쓰고 뭐 밥값으로 쓰고 나머지 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통장은 전액 다 100% 다 그냥 그대로 그 지하수 놔드리는데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장도 그 모금이 다 되면 도움을 드리고 나면 이 통장을 없앨 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진다. 다른 데도 도울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또 확인을 시켜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출, 개인 입출금 내용을 아예 없게 그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만 있을 겁니다. 뭐 기름값 얼마 들었다 이런 것도 없을 거고요. 전혀 이 통장은 그냥 그 지하수를 놔드리니 아니면 찾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확인시켜드릴 겁니다. 이걸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활동비나 교육비나 강의비나 상담비가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 저도 지금 아파가지고 이제 딱 1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가게도 다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 개인 통장이 있어요. 제 개인 통장으로 상담비라든지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전부 다 그쪽으로만 쓸 거예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